뭉클어놨어 식기를. 짜잔. 엥? 너였구나. 어? 아니 이 녀석이. 그러면 안 돼요. 그만해 이 자식아.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팀에서 아직 정식 출시는 되지 않은 데모로 출시가 된 따끈따끈한 신작 A Little to the Left라는 게임입니다. 아까 잠깐 맛보기로 해봤었는데 정말 재밌어 보이는 힐링 퍼즐 게임이에요. 일단 세팅으로만 들어가 봐도 이 파스텔 톤의 그래픽과 와우, 저 X자 돌아가는 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뭔가 디테일이 살아있는 아주 훌륭한 게임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레벨이 있네요. 여러 가지가 있군요. 제가 아까 맛보기로 플레이해봤던 4개의 스테이지가 언락이 돼 있었고 총 11개의 스테이지로 구성이 돼 있군요. 이번에는 첫 번째 스테이지부터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게 그냥 단순히 어려운 퍼즐, 머리를 써야 되는 퍼즐이라기보다 정리에 가까워요. 청소. 제가 또 청소 유튜버지 않습니까? 액자를 살짝 틀어져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두면은 안 되고 정확하게 또 빠르게 다 맞춰가지고 하면 클리어. 벌써부터 기분 좋아지죠? 미쳤죠? 바구니 바깥에 물건이 널브러져 있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담아야죠. 약간 그 어린아이들이 플레이하기에도 정서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이걸 담음으로 인해서 애들이 평소에도 좀 장난감을 정리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거지. 이거는 아마 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겠죠. 이제 진짜 확실히 좀 아동용 느낌이 나는데? 보니까? 그죠? 이건 뭐야? 와, ASMR 미쳤다. 아, 솔직히 이 스티커, 과일에 붙어있는 스티커들 많이 떼보셨을 거 아니에요. 딱 이런 소리 나거든요. 근데 이게 접착력이 꽤 좋아, 그 느낌이. 뗐다 붙였다 하는 그 감촉이 꽤 좋다고.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셨네. 아니! 두 개가 붙어있다니 감히 날 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뭐? 아, 이게 돌아가네? 근데 왜 돌릴 수... 아, 이 뒤쪽에... 다 됐냐? 왜 안 끝나? 아, 꽤 많이 돌릴 수 있었네. 뭐야 이거 계속 나와. 다 됐어? 아직 아니야? 아, 이게 참 360도 다 뺑글뺑글 돌려봐야 되는구만. 어? 별의 개수가 방금은 하나 반이네? 어? 잠깐만, 이거 얻을 수 있는 별의 개수가 다른 건가? 이걸 완전 빨리 떼면 별 두 개 주나요? 완전 빨리 핫! 핫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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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그냥 고정인가? 별의 개수는? 별의 개수가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책은 아마도 커다란 순서대로 정리를 하는 거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어, 맞았네요. 이번에도 별 한 개 반. 이건 어? 뭔가 정렬이 가능한데 아 위쪽에 구멍의 개수에 맞춰서 정리를 하는 건가 봐요. 이게 다섯 개 그죠? 이게 네 개 세 개 두 개 하나 자 이게 구멍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개 아니 이런 스바라시 하나씩 다 밀어야 돼요. 오!
땡 소리가 났죠. 오, 좋아요. 아, 누가 이렇게 헝클어놨어 식기를. 짜잔. 땡. 아, 너였구나. 어? 아니, 이 녀석이. 그러면 안 돼요. 그만해 이 자식아. 참을인도 세 번이면은 살인을 면하는 게 아니라 세 번 참았으면 뒤져야지. 이건 뭐 어떻게? 일단 5편 붙여.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하는 거지? 길고 넓은 순서로 정렬해보자고? 애초에 이거 정렬하는 게 아니야, 지금 보니까. 이게 정렬이 되면은 이 오브젝트가 똑바로 서야 되는데 똑바로 서지는 않아요. 아, 이거 이렇게 맞추는 건... 아! 방금 띵 소리 났죠? 이거, 이걸로 가득 채우는 거야. 그렇지! 정렬을 하는 거지, 정렬을. 그렇지! 이거죠? Nope. 아니죠? 이거죠? 끝에 딱 두고. 야! 갓겜! 예! Yeah. 야, 공고상자 정리 안 해놓은 거 봐라, 진짜. 와, 이거 하나하나 다 넣어야 돼? 이건 좀. 빡세네. 이쪽에다가 넣는 것 같고. 안 들어가는데 양초가 너무 커요. 여기 아니야? 아, 이건가 보다. 아닌데? 이건가 본데? 가위. 가위가 여기네. 너네 좀 나와봐. 펜. 애초에 공구상자에 펜 같은 게 들어갈 리 없잖아. 공구상자에 넣을 만한 거를 찾아서 넣자고. 이게 여기네. 공구상자에 크레파스도 좀 아니지 않나? 오잉? 저기 알아서 맞춰서 들어가지네. 이거 어떻게 못 집어넣어? 왜 이렇게 불편하게 튀어나... 아, 여기다, 이거. 아닌가? 어? 맞는 것 같지? 요? 크레파스는 일단 여기다가 다 넣어보고. 잘 모르... 이거 여기다! 그죠? 실루엣 보니까 이게 맞고. 이거 여기 맞나? 갑자기 얘가 여기로 쏙 들어가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배터리. 펜. 왜 펜? 왜 갑자기 가로? 펜. 펜이 들어갈 만한 자리가 있나? 없는 것 같은데? 펜은 그냥 여기 옆에다가 두자. 클립. 클립은 여기. 근데 클립을 누가 이따구로 모가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 클립에 넣어야 할 게 배터리구나. 아닌데? 가로로 안 돼. USB가 성냥 아래? 이렇게? 어, 딱 맞네. 일단 펜 여기다가. 왜 이래? 펜은 여기가 아닌가 봐. 가로로 바뀌는 거 보니까 여기가 아니야. 과연 그럴까? 과연 펜을 여기에다가 넣어야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어? 크레파스 자리 찾았죠? 이거네. 이거네. 이거다, 이거다. 주사위 여기죠? 아닌 거 같기도 하지만 일단 조용히 해봐. 펜부터 집어넣게. 단추. 어? 뭐야? 아, 호루라기.
보니까 여기구나. 오케이. 주사위를 어디다 넣어야 되지? 양초 여기에다가 넣어보고. 양초를 가위 밑에 넣자고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참 애매하다.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모양이. 뭘 넣는 곳일까요? 저희가. 아, 높이가. 아, 그렇구나. 아. 그랬던 거였어. 이거다. 그죠? 이게 하나 더 들어가요. 여기다 두자. 야, 딱 맞았다, 이제. 어, 자리 찾았다, 지금. 안경은 여기다가 넣는 게 확실하고, 이거 여기다. 이거 여기다. 단추 여기다. 그치. 아니, 이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답이 있어. 어, 정답이 없는 게 아니야. 정답이 있어. 그리고 배터리는 여기가 아니고요. 크레파스가 여기네요. 어, 어쩐지 너무 좁다 했어, 그지? 자, 봐봐. 이게 딱 맞잖아. 그리고 맥가이버 칼이 여기고 배터리가 여기네. 에? 딱 지금 각 보이잖아. 여기 딱 보여. 이거 여기네. 나머지 주사위 여기. 맞겠지? 맞을 수밖에 없어, 이거. 닫어. Nope. 안 닫혀. 여기네! 아, 야, 이, 그, 성냥가 억지로 꾸겨놓은 걸 내가 깜빡했네. 여기네. 왜 안 돼? 뭐가 잘못됐어? 살려주세요. 주사위 순서대로 놔달라고? 야, 그거, 정신병이야. 어? 와, 근데 이게 맞아? 와, 순서대로 두는 게 맞아. 와, 이거 정신병 게임 말고. 그거다. 강박증 게임. 됐다. 뭐지, 이건? 버려. 뭐야? 아, 뒤에 쪼가리가 하나 숨어 있었네. 아, 뭐야? 에? 이게 클리어라고? 이 정도면 고양이 잡아야 돼. 어, 아, 뭐야, 벌써 끝났네요, 데모가. 아, 근데, 데모인데, 너무 즐거웠어. 진짜, 너무 즐겁게 플레이했어요. 히든이 있어. 어, 알고 보니까, 이 레벨에 따른 별들 있잖아요. 하나씩 열리고 있는데, 이게, 히든이 있대요. 별을, 하나만 있는 건 히든이 없는 거고, 이런 것들. 이런 게 히든이 있대.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하면 별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 지금 보니까 이 스티커가 지금 여러 종류로 되어 있거든요? 아, 지금 보니까 이 모양이 있네. 이게 사과인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이렇게 덕지덕지 있냐. 이렇게 분류를 해주면은 되지 않을까? 어? 약간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아, 이거는 떼야 되는 스티커들이고 의미가 없는 진짜 상표 스티커고 그중에 약간 유니크해 보이는 것들 이거. 야, 그렇지. 미친 강박증 게임. 에. 와,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레벨로 가면은 이것도 별 두 개, 이거 별 세 개! 일단 별 두 개짜리 가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크기만 분류하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나 봐요, 숨겨져 있는 게. 약간 양쪽에 이 병들이 장식이 아닌 것 같거든요? 아, 오른쪽 병이 더 크니까 이쪽을 더 크게. 아, 그냥 반대로만 하면 되는 건가? 정리를? 그렇게 쉽나? 이렇게 하면 별 두 개야? Nope. 아니잖아. 아니야. 어? 두께 순으로 정리해보자고. 두께 순. 어, 야, 참신하다. 그러네. 이게 두께가 차이가 있네.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대요? 오! 됐어! 야! 이거는. 이번엔 그냥 열쇠 길이로 해보죠. 딱 봐도 그냥 길이 차이인 것 같은데. 저리 가라, 얘들아.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클리어 할수록 별의 개수가 늘어나네. 자, 지금 두 번째 새로운 분류 방법을 찾은 거고, 위쪽에 이제 구멍도 봤고, 그럼 이제 아래쪽 거 봐야지. 아래쪽 거. 이거 홈의 개수. 딱 보아하니 지금 이게 한 네 번째 거 될 것 같고, 이게 두 번째. 근데 이거는 뭐지? 둘 다 다른데? 아, 지금 자세히 보니까 숫자는 이게 3이고 이게 5야? 근데 이건 3인데 그럼 이것도 3인데? 숫자를 어떻게 읽는 거지? 돌기하고 막대랑 같이 보면 4하고 7이 나온다고? 어, 그러네. 이게 4고 이게 7이네요. 그럼 일단 가장 높은 수 7. 그다음에 이건 그럼 8이 되려나? 둘이 합쳐서? 이게 3이라고? 그럼 이건 뭔데? 이게 6인가? 6. 5. 4. 3, 2, 1. 오, 맞았어. 맞아서 돌기 개수도 숫자예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별 하나고 별 하나고 별 하나고 별 두 개고, 이것만 풀면은 이제 히든 다 보는 거네. 하, 아쉬워. 조금만 더 좋아요. 일단 꺼져. 꼬시래기들 꺼져. 그래, 이 열쇠 밑에, 아, 열쇠래. 이 연필 밑에 있는 문양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 내가 이거 풀면서 어렴풋이 느꼈거든. 뭐지? 이 밑에 뭐가 있는데? 이러면서. 1. 획의 개수네요. 보니까 획. 2. 어... 3? 이거 왜 제대로 안 나죠? 제대로 안 나죠? 이게 똑바르게. 여기가 아니라는 건가? 이걸 정중앙. 이거, 이거. 와, 이게 맞아. 이게 정중앙 기준으로 무늬를 나누는 거였어. 별 두 개. 갓겜. 와, 진짜 너무 재밌다. 그냥 단순한 정리에서 또 다른 분류법을 이렇게 숨겨놓은 게, 와, 진짜 너무 내 스타일이야. 이 게임은 미쳤어요. 와, 정식 발매 손꼽아 기다립니다. 제발 빨리 만들어주세요. 자,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 Little to the Left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어, 고양이다. 고양이가 주인공인가? 그냥 이거 만져줘야 되는 건가? 액자가 삐뚤어져 있잖아. 아, 내가 해놔야 되는 거야? 결벽증 게임이야, 결벽증 게임. 뽀뽀, 우리 뽀뽀 좋아하는 거 내겠다, 내겠다. 이야. 중파. 중파. 너무 쉽다. 뭐지? 다음 스테이지 안 넘어가지? 이걸 맞춰야 되는 거야? 왜 안 되지? 아, 이렇게. 얍. 선이 안 맞아? 바라는 게 맞네? 오! 사실 알고 있었는데.
대로 했잖아. 일자로? 오! 스테이크 가져와 이 새끼들아! 아무것도 없는 빈 접시야! 죽고 싶어? 씨, 죽어 죽어 죽어! 에? 우리 복문하면서 바로 기빵맹이었어. 공책에 나는 이거를 붙이고 싶어. 이게 책. 영수증이랑 이걸 갖다 온 거를 티내고 싶어. 이렇게 우표도 하나 딱 붙이고 얘 붙이면 끝. 여기 놓는겨. 얘 우표 여기다. 바꾸 아니야? 정리해보라고? 정리한 거야. 이렇게. 어? 뭐지? 어? 야 그럼 빨리 말해줬어야지. 어? 어머 난 천재인가봐.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지 나는? 난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빨주노초파. 어? 여기인가 보다. Get out here! Get out here! 당장 꺼져! 안경제비 여기. 이 포크는 여긴가? 펜슬 여기. 가위. 어? 여기다. 꺼져 이 불법 벌써 47개월이네요. 조용히 해! 끝! 다이아 이거 봐 잘했지? 사람들이 주사위가 부들부들 거리고 있대. 초자 여기가 초자리라고? 아 그래요? 오. 아 크기 순으로? 아 그래 다 들어가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하시나. 뭐야 이 쓰레기들은. 쓰레기 밖으로? 오! 됐어. 밑에 선? 아! 여기 선이 있네. 얍! 샹! 어 욕할 뻔했네. 끝났나? 끝나지 않았어. 그래 찾아봐. 아이씨. 왜? 망했어. 왜? 생각을 하라고. 몸이 가는 대로 행동하지. 됐다. 색깔 봤잖아. 똑같은. 아니네. 얘 주황색이구나. 주황색. 아보카도. 사과. 이제 그 번외는 내가 버려. 아 이거 회색은? 엄청 쉽다. 키순 아닌 거 아닌가? 그렇지. 이제 드디어 좀 생각이란 걸 할 수 있구나 자기가. 뭐 이 새끼야? 두께 순인가? 어? 맞나? 대박. 그래요? 오! 맞아요. 내가 걔는 다시 해야 돼. 왜? 분류법이 하나 더 있어. 여기 또 들어가? 어. 싫어! 그러면 이 꼭다리가 저기 한 거 아닐까? 꼭다리 짱. 꼭다리가 엄청 복잡한 거. 짠! 짠! 그래, 얘가 1. 다 꺼져봐! 얘가 2. 3. 위로 꺾인 게 4. 그럼 5번. 오! 허! 달려! 했어! 오! 대박! 나 천재! 이제 사먹죠.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뾰족한 순. 아래쪽 무늬? 오케이. 꺼져봐. 1, 2, 3. 이게인가? 오! 1, 2, 3. 와우! Nope. 뭐야? 아, 좌우대칭 해야 된다고? 짠! 와 제정신이 아닌 놈이 제정신이 아닌 애가 있네 여기. 아씨 야 똑바로 쓰세요. 3 2 1 3 2 1 됐나? 오 나이스.
이놈 새끼야 죽으려고 이게. 아 역시 난 천재야. 아 진짜 나 같은 천재들은 이런 걸 재미없어서 어떻게 하나. 녹화 중이었어 이거? 어. 그럼 안 되는데.